자, 안녕하세요. 강철중입니다. 자, 금일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태성이 장중에 플러스 6%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4%인 24,6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51주 신고가 45,750원을 터치를 하고 계속되는 이런 하락에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우리 주주님들이 태성으로 20배, 30배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신다면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 태성,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한 분 한 분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좋아요 1000개 목표로 한번 가보자고요. 1000개 목표로 가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하락을 못 버티시고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물량을 누가 받아먹고 있다? 외국인들이 모두 다 물량을 받아먹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소폭 상승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불타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과대 낙폭에 이러한 구간에 다가왔는데, 이러한 하락에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자 기회로 전환을 해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누군가는 불안해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를 해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최대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나중에 우리 태성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큰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직은 이 저점 신호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저점 신호가 파악이 됐을 때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태성이 이렇게 매집을 하려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 이럴 때도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 전화번호로 010-4674-9671로 우리 태성으로 크게 성공하자라는 의미로 성공, 네, 두 글자, 네, 성공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 전과 그리고 장 중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우리 텔레그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우리 주주님들 손실을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개입한 이러한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벌써 이번 연도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6개월 동안, 단 6개월 동안 몇 퍼센트? 1300%라는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한 번씩 터져줬을 때, 이러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시켜줬을 때 주가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건데요. 자, 태성이랑 차트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태성이고요. 자, 이게 제가 바로 말씀드릴 금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왜 갑자기 태성 얘기하다가 금양 같은 소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양도 원래 처음에는 정말 잡주였습니다. 진짜 완전한 잡주였는데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이 모멘텀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력이 개입을 했을 때 이러한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미래에셋에서 S증권으로 넘어왔을 때 맡았던 이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금양이 1차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2차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이 구간까지 몇 퍼센트? 1300%까지 상승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번 빠지면서 개미털기와 그리고 3차 매집 이후에 어떻게 됐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저점 대비 4300%라는 이러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때가 바로 2년 전인 2022년도였습니다. 제가 이때도 금양 1차 매수가 6,15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타점을 드렸고요. 중간에 이 4만원쯤에서 제가 이 수익 인증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12억까지 제가 수익을 벌어다 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주님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수익률 사실 확인서와 그리고 공증까지 가져왔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800%에서 1차 매도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1054%의 전량 매도로 드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태성의 지금 구간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을 주면서 개미를 한번 털고, 그리고 나서 3차 매집 이후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1차 매집 이후에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2차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3차 상승 이후에 이 큰 수익을 벌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저점에서의 이 기회를 잡아가셔야 우리가 태성으로 엄청난 수익,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이때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고 우리 1200%, 2000% 제가 먹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 하나로 우리 크게 성공하자라는 의미로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태성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매일같이 시초가 종목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렸던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제가 비중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자, 시초가 종목인 것만큼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도 전수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182명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예, 문자 내용 보시면 텔레그램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러한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전화번호로 시초가 세 글자, 시초가 세 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SP소프트 잠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건 일봉이고 분봉으로 보실게요. 네,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초가 5,800원, 이 저항 구간이 돌파됐을 때 얼마에 5,85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는데, 자, 오늘 시가 5,670원이었고요. 그리고 고가 5,8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얼마? 7,300원 이상 전량 매도하라고 드렸는데,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SP소프트로 하루 만에 85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고액으로 하시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꼭 고액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소액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각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맛보기용으로 매매하시다가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하시면서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셨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시드를 늘리셔서 매매를 하시면 매일같이 용돈벌이 쏠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뭐라고요?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해 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태성이 금양에 대해서 이러한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양도 1차 매집 이후에 1차 상승, 그리고 2차 매집 이후에 2차 상승, 그리고 3차 매집 이후에 마지막으로 3차 상승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태성 이러한 하락과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비중을 모아가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응을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이 손실을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혼자서 매매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성공이라고 문자 두 글자, 네,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제님들이 비중을 모아 가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자, 50에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자,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자,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시드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010-4674-967 하나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자,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3A분의 2B 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저력 좋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네,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는데요, 벌써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지금 이 네이처셀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는데, 네, 벌써 네이처셀로 2,200만원이라는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의 후속주로 제가 이 급등주 선물 가져왔습니다. 자,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에서 200%이고요. 자, 그리고 보유기간은 최소 5거래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시드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으니까, 자, 뭐라고요? 010-4674-967 하나로 우리 간단하게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제가 답장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네,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바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네, 한 30초 정도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영상 빠르게 끝나니까 되도록이면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기에 하루에 20명 제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시는 순서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PC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테고, 되게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시청을 하실 텐데 PC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이시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이 더보기 이 작은 글씨를 누르셔야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창이 뜰 텐데요. 빨간색 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수로 작성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매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고민과 걱정을 해소시켜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계좌 손실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